이번에 우리 52쪽에 보시면 근대 변혁 운동의 발생 발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개화와 척사의 갈등 부분이 보이죠. 이 개화 사상은 내적인 측면의 배경도 있고 또 외재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측면의 배경은 조선 후기에 북학파라고 하는 실학이 있었죠. 청의 학문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 이제 북학파. 18세기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특히 박지원의 손자가 초기 개화사상가였던 박규수였기 때문에,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쭉 가면, 10년 단위로 끊으면, 60년대는 통상개화론, 이렇게 나오죠? 개국통상론이라고도 그래요. 통상의 동그라미 아세요? 박규수 양반이고, 오경석, 유홍기는 중인입니다. 오경석은 니하오시시, 중국에 왔다 갔다 했던 통역관이고, 유홍기는 한의사. 그 다음에 70년대 개항 직전에 개화 세력이 형성됐었어요. 개화 세력이 형성됐을 땐 모두 동도서기론을 가치로 내걸었다. 동도는 동양의 것은 정신으로 삼고 서기, 서양 것은 기술로 사용하자. 그러니까 개화는 개화인데 점진 개화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때 개항 직전에 청의 영향을 받은 바도 있어서 청은 60년대부터 양무운동이라는 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중체성이라는 걸 내걸었는데, 서양의 기술적인 걸 받아들이자. 이게 이제 양무운동입니다. 그때 내건 구호가 중체서용이라 그래서 중화의 것은 본체로 하고 서구의 것은 사용하는 재료로 쓰자. 이게 중체서용의 기치였고, 이것에 영향을 받은 바도 있고 점진개화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이때 두 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하나는 문명개화론, 후쿠자와 유키치가 급진개화입니다. 서구의 사상 제도까지 다 바꾸자. 사상까지도. 반면에 화혼양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화혼은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 혼 정신으로 삼고 양제, 서양 것은 재료로 쓰자. 여기 이제 화혼양제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급진과 점진조.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1876년도에 불평등하지만 개항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1880년대 이모군인 봉기, 이모군란이라는 것 직후에 개화파가 둘로 분화됩니다. 급진개화파하고 점진개화파로 둘로 분화되거든요. 아, 80년대 분화되는구나. 그래서 밑에 보시면 52쪽에 점진개화파, 이건 수구당 혹은 사대당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개화와 척사의 대립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개화 세력은 반봉건은 있는데 반침략이 결여돼 있다. 척사 세력은 반침략은 있는데 반봉건이 결여돼 있다. 그런 말 했었죠? 그래서 점진개화파 쪽은 수구당, 사대당, 청을 모델로 합니다. 김윤식, 김홍집, 어윤준 같은 사람이고 민씨 정권과 결탁이 됐어요. 청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래서 친청 사대 정책을 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수구당이라고 비판을 받는데, 사대당이라고도 하고, 동도서기론을 제창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동도개화론 혹은 계량적 개화라고도 표현합니다. 비슷한 맥락에 해당되는 건 우리 광무개혁. 예컨대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라고 연호를 바꾸고 1897년도에 그래놓고 구본신참이라는 걸 내걸었거든.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것은 참고만 한다. 이것이 이제 구본신참이에요. 비슷한 맥락으로는 일본의 화혼양제하고도 같은 점진개화에 해당된다. 청의 양분동 때의 중체서용도 같은 쪽으로 넣으시고, 반면에 이제 급진개화에 해당되는 게 뭐냐? 개화당 혹은 독립당이라고 불리면서 일단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급진개화파입니다. 그래놓고 얘네들은 반청 친일 정책을 펴요. 청을 반대하고 일본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고, 변법적 개화라고도 합니다. 법, 제도, 사상까지도 바꾸자. 그러니까 중국도 처음에는 양무운동을 전개했었는데, 6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기술적인 것만 받아들이자 했는데, 이런 황비용 혼자 뭐 무술 가지고 안 되더라, 서양 대포 장난 아니다 해가지고 제도 사상까지 바꾸자 하게 변법 자강운동이에요. 1890년대에. 왜냐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청이 깨지는 바람에 청도 이제 어떤 반성의 기운 이런 것 때문에 제도 사상까지 확 바꾸자. 이런 개념이 이제 변법 자강운동인데, 그래서 우리도 변법적 개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거 갑신정변을 주도한 세력이 됐고, 갑오개혁은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갑오개혁 자체는 제도개혁이지만, 그러니까 제도개혁이니까 급진이겠죠? 그러나 1차 개혁할 때의 내각은 김홍집 내각이에요. 하기 때문에 내각을 중심으로 한다면 1차 개혁 때는 요거는
점진개화파가 주도했고, 2차 개혁대는, 갑오 2차 개혁대는 박영효가 참여했기 때문에 급진개화파가 참여해서, 이건 또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차 개혁대는 다시 또 김홍집이 또, 김홍집은 1차, 2차, 3차 다 있습니다. 내각 다 있고, 뭐 내각은 4차까지 있지만, 자, 그래서 문명개화론적인 입장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둘은 척사예요, 개화요? 개화입니다. 점진개화를 척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다 개화는 개화인데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할 거냐, 아니면 급진적으로 큰 폭으로 팍할 거냐. 네, 이런 차원인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53쪽에 개화파의 영향을 준 서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좀 의미 있는 것이 해국도지 영환지략 지구전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김기수가 쓴 일동기후라고 하는 기행문이 있는데, 1차 수신사로 갔었죠. 일본에 갔다가 가지고 들어와서 그 상황을 보고해서 올린 것이 일동기후입니다. 기자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단 일동장유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기행문이에요. 근데 이건 조선 후기 18세기에 김인겸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오면서 쓴 기행문이 일동장유가고, 18세기 요건 일동기후입니다. 김기수 1차 수신사로 갔다가 와서 쓴 기행문이다. 일동기후 이렇게 하시고, 조선책략 체크 황준신 조선책략. 여기서는 80년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황준신이라고 하는 청외교관을 만나고 얘가 쓴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퍼뜨린 거죠. 이것에 대한 저항이 뭐야? 81년도에 바로 다음에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그 다음에 홍제학의 만원 척사소, 만 글자로 사악한 놈들을 배척한다는 상소, 요게 이제 만원 척사소입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자, 넘기시면, 그래서 동도서기론적인 입장, 개화사상의 선구자 박규수는 뭐 통상 개화론자라고 볼수 있겠고, 자, 넘겨보세요. 넘겨서 개화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개항 이후에 정부는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56쪽에 김기수 1차 수신사로 갔다 옵니다. 일동기후. 그 다음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차 수신사로 갔다 온 사람이 김홍집이죠. 수신사는 모두 공식 비정기 사절단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가지고 들어온 책이 황준신의 조선책략이 전해진다. 요거 좀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서 조선책략의 영향으로 결국은 청이 알선해서 미국과 수교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3차 수신사로 간 사람이 이제 박영효입니다. 임오군란 직후에 여기에 따라간, 같이 따라간 사절단 중에 김옥균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갔다가 82년도에 갔다가 83년에 돌아오는데, 그때 차관 교섭을 해요. 일본한테 돈좀 빌려달라라고 하는데, 얘들이 빌려줄까 말까 재다가 안 빌려줍니다. 그래놓고 84년도에 갑신정변 다케소의 일본 공사하고 지원을 약속받고 받아내고, 그런 다음에 정변 일으켰는데 실패하죠. 그때는 개뿔, 빌려달라고 할 때는 안 빌려주더니 한 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관을 강요합니다. 1905년 이후 7년에. 그래서 재정적으로 대한제국을 예속시키기 위해서, 아, 돈 써! 하면서 막 일부러 갖다 줘. 그래서 국가가 진 빚이 얼마예요? 1300만 원. 그걸 갚자는 캠페인, 국채 보상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의 개항 이후에 최초로 만들어진, 개화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를 의정부를 폐지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의정부 밑에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아문은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요걸 설치했다. 그래놓고 12개 부속 부서가 만들어지는데, 요게 12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사를 구체적으로 다알 필요는 하나도 없고, 아, 통리기무아문, 개항 이후에 최초로 만들어진 근대적인 행정기구다. 이게 통리기무아문, 이렇게 보시고, 물론 6조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래놓고 5군형을 2군형으로 개편합니다. 자, 5군형은 훈련도감 임진왜란 중에 어영청, 청융청, 수어청, 인조 때, 그다음에 금의형 숙종 때.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었던 게 5군형.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임기 응변적 성격의 부대라고 그랬죠, 중앙군. 요게 무위형, 장어형, 이렇게 2군형으로 축소되고, 그럼 잘린 군대도 뭐 군인도 많겠죠? 그런 다음에 신식 군대는 또왜 만들어? 별기군이라 그래가지고 또 추가합니다, 81년에. 그래서 별기군은 신식 군대라 그래가지고 양반 자제 100명으로 돼가지고 월급도 겁나게 많이 주고, 구식 군대는 잘렸는데 거기에다가 뭐도 안 줘? 급료도 안 줍니다.
급료도 안 좋은 가운데 폭동 일으킨 것이 바로 이제 이모군란이 되는 거죠. 이른바. 자, 그건 좀 이따 보고. 그 다음 58쪽에 보면은 연무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또 설치합니다. 사관 양성을 위해서. 연무는 무예를 연마하는, 그런 이제 기구다라는 거죠. 88년. 그 다음에 근대 시설 중에서는 이제 방문국, 기기청, 우정국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물론 방문국 83년도에 신문 발행하는 부서인데 여기서 한성 순보가 나옵니다. 순은 초순, 중순, 하순 하듯이 열흘 순자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열흘마다 발행하는 최초의 신문인데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보라고 부르죠. 근데 84년도 갑신정변으로 폐간돼요. 폐지되고 86년부터 다시 복간되는데 86년부터는 주마다 발행하는 한성 주보로 발행됩니다. 2년 동안 88년까지. 그때 특징은 최초로 상업 광고를 게재했다는 것. 뭐 이런 정도만 의미가 있다. 관보라는 거. 기기창. 오, 83년도. 기기창. 그러니까 요거는 청나라에 누가 가냐면 영선사라는 공식적인 사절단이 갑니다. 영선사는 청에 보냈던 이제 사절단인데 영선사가 갔다가 무기 공장을 견학하고 와가지고 1년 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와서 돈 없어가지고 와요. 체류비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도 무기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데 이거를 기기창이라고 해서 설립한다. 기기창. 자, 83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정국. 이 우정국도 요거는 우편 사물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요거는 1884년도 우정국이 오픈됩니다. 그런데 그때 오픈식 하는 날, 갑신정변 터져서, 바로 이제 이게, 폐쇄됐다가, 다시 우편 사무가 재개되는 것은 1895년도 갑오 2차 개혁 때 우체사가 설치가 됩니다. 서울하고 먼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95년도 을미 개혁 때 지방 각지에 우체사가 설치가 돼서 우편 사무가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편 사무가 실시된다, 재개된다는 걸다 갑오 3차 개혁의 을미 개혁 때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그건 다른 각지에 있는 거고 서울하고 인천에서는 먼저 갑오 2차 개혁 시기에 우체사가 설치가 됐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퍼졌다는 얘기지, 그것은.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보면 조사시찰단, 영선사, 보빙사 이런 말 있죠?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일본에 보낸 사절단인데 개항 이후에, 그러니까 수신사 이후에 보낸 사절단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일본하고 교류하는 것을 유생들이 반대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 동래부까지 가는 암행어사다라고 해서 동래부 암행어사라는 직함만 줬었어요. 근데 일본에 갈 때는 뭐라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사 유람단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신사는 조정의 젊은 선비라는 한자인데 유람단. 아니, 걔네들이 무슨 뭐 유람하러 갔나? 아니죠. 일본의 근대화 시설을 견학하고 그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갔던 애들이 이 걔네 사절단이기 때문에 신사 유람단이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학자들이 표현했던 것인데 좀 구닥다리 냄새도 나고 그래서 바꿨어요. 학자들이 뭐라고? 조사 시찰단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조사도 조정에서 보낸 젊은 선비들로 구성된 시찰단 이렇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뭐 나름대로 나쁜 명칭은 아닌데 나는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지. 뭐라고? 일본 시찰단이라고 바꾸자는 주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만 얘기합니다. 이쪽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조사 시찰단이라고만 좀 알아두시면 돼. 조사 시찰단. 자, 그 다음에 영선사. 영선사는 요거는 공식적인 직함이에요. 그때도 만들어진 직함입니다. 청에 보낸 사절단이다. 갔다 와서 기기창을 만들었다는 거. 이 기기창 동그라미. 요거는 무기 공장인데 동도서기에 딱 들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기기창. 근대 시설 중에 단 침략 목적으로 놓여지는 근대 시설은 동도서기에 맞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그것은 철도 전시는 침략 목적으로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도서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대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외에 학교라든가 이런 무기 공장이라든가 뭐 방문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의료기관 이런 건 동도서기에 들어갑니다. 전등도 동도서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전신과 철도 요거는 침략 목적이 강하다. 그 다음에 보빙사, 요거는 미국에 보내진 공식 사절단을 보빙사라 그래요. 민영익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83년도에 가게 됩니다. 민영익, 최초로. 그 다음에 서 6.1중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제 도미 유학생이 되는데 미국에 남아가지고 6일준이 기행문 최초로 국한문체로 쓴 게 있죠. 이게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한문체 최초의 서구기행문. 단 순한문체 서구기행문이라면 또 틀립니다. 순한문체 서구기행문은 박정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1888년도에 미속습유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참고로 미속습유, 미국의 풍속과 습속을 남길류, 남겼다라고 하는 1888년도 박정양. 조금 이제 하나 좀 적어놓고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최초의 순한문체, 또 시기도 앞서고 이거는 순한문으로만 되어 있는 서구기행문이에요. 서구기행문. 아유, 나는 제발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왜? 그래야지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어려운 것까지 공부했으니까 맞출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유견문이다. 1894년도 이거는 6일준 최초의 국한문체, 한글하고 한문하고 섞여있는 국한문체의 서구기행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더 중요하긴 해요. 요게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요게 더 중요하긴 한데 시기문제를 냈을 때 미속습유라고 하는 책은 아마도 어떤 책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아하, 제가 보기엔 요것도 하나 살짝 적어두세요. 자, 그래놓고 보빙사 사절단한테 돌아올 때 미국의 농림부 장관이 미국의 곡물 종자 씨앗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시범 재배하는 장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명칭을 농무목축시험장이라고 그래요. 1884년도에 그것도 근대 시설에 들어가죠. 농무목축시험장 이렇게 부르긴 했다. 자, 그래놓고 이게 이제 개화 사상과 운동에 해당되는 거라면 59쪽에 보면 위정척사 운동이 있죠. 위정척사 운동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박스 안에 있습니다. 60년대 통상 동그라미. 자, 통상을 요구할 때니까 통상을 반대한다는 얘기죠. 통상 반대 운동 캐치프레이즈는 뭐 척화 주전론, 화의를 배척하고 전쟁해야합니다 전하. 주전자가 누구야? 주전자 바로 기정진 리향로. 그 다음에 1870년대 개항 직전입니다. 70년대 개항 직전 최익현이 상소하죠. 외양일체론이 나온다. 지부복벌 척화의 소 해가지고 지 잡을 지 부 도끼부 도끼 잡고 이 사람은 이조 참의 그러니까 이조의 곧 지금의 행정안전부 차관급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최익현이었는데 아주 강력하게 외양일체론을 강조합니다. 통상해서는 안 되죠. 개항해서는 안 된다. 개항 반대 운동 뭐 개항 동그라미. 아, 어쨌든 개항은 포인트가 76년이잖아. 1876년 하니까 70년대 개항 반대 운동, 아, 60년대 그 전에 통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대, 통상 반대 운동, 외양일체론 70년대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도끼 잡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상소하고 밑에 명석 깔고 앉아가서 전하 절 치세요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아, 80년대 개화 반대 운동입니다. 개화 정책 반대 운동, 개화 동그라미. 이만손, 영란만인소, 홍제학, 만원 척사소. 이건 뭐에 대한 저항? 황준신 조선 침략에 대한 저항이다. 반면에 90년대가 되면은 을미의병, 항일의병운동으로 이어지죠.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이어진다. 그럼 순서 이제 순서 알았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별로. 그럼 이거 몇 년대 떠올려보세요. 통상반대? 아, 60년대. 개항반대? 70년대. 그 다음에 개화반대? 80년대. 의병운동 90년대부터 한 말까지. 그러면 그건 다 알아. 이제 주의 주장 가지고 연도를 파악할 때는 연대를 일단 외양일체론. 저들의 강화, 저들과 강화하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그럼 아, 개항반대구나. 그럼 뭐 70년대구나. 최익현 반면에 척화 주전론. 뭐 무슨 양뇨가 터지고 막 그러니까 병인양뇨, 심미양뇨 터지니까 아, 60년대부터 얘기구나. 아, 그러면 요거는 통상 반대 운동 때 구호구나. 반면에 80년대 이만손 또는 홍지학의 뭐 영란만인소나 만원척사소는 조선 침략이 들어온 게 어쨌든 80년이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니까 80년대 개화 반대 운동이구나. 왜? 개항 이후에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잖아요. 순서
암기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해라. 이해. 그래놓고 자주 봐야 돼. 그 다음에 90년대부터는 의병운동으로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럼 됐어요. 유정철사 뭔지 알죠? 정학인 성리학을 또는 중국 한족, 한족이 세운 나라 명나라 또 조선 성리학 전통 질서를 지킬 위 정학, 바른 것 이렇게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하자. 척사. 사악한 건 뭐? 중국 오랑캐가 세운 나라 고청 예컨대 그 다음에 서양 서학 구천주교 외놈 이건 다 반대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사악한 것으로 위정 척사라고 한다. 오케이. 기종진 리앙로 60년대 70년대 넘겨보시면 60쪽에 최익현 나옵니다. 최익현. 자, 최익현은 때만 되면 다 개겨요. 그 다음에 한말 마지막으로 개긴 건 을사의병 때 최익현이 개깁니다. 최익현이 개기는데 한계가 있죠. 스스로 을사의병 때 동족의 부대와는 총칼을 창검을 겨눌 수는 없느니라 해가지고 스스로 무기를 버려. 아, 그래놓고 끌려가네. 어디에? 쓰시마 섬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죽어요. 어? 왜 그래? 싸우다 죽어야지. 그럼 일으키질 말든가. 자, 그 다음에 1880년대 개화 반대운동 차원에서 이만손 홍제학. 이만손 만원 척사소 홍제학. 이만손 영남 만인소 그 다음에 홍제학은 만원 척사소. 뭐에 대한 반대? 조선 침략에 대한 반대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61쪽에 최익현의 개항 반대 상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예컨대 2번 이항로의 상소문 있죠. 이항로의 상소문. 양의의 화가 그 서양 오랑캐의 화가 그 밀에 이르러서는 비록 홍수나 맹수의 해일지라도 그보다 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 아, 60년대구나. 반면에 밑에 70년대 최익현의 상소 있죠. 첫째 강화가 어쩌고. 아, 강화 이건 조약을 맺자는 얘기인데 이건 잘 나오는 자료입니다. 아, 알아두세요. 첫 번째 단락.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생략표시 오른쪽에 있죠. 저들의 욕심은 물화 곧 물건을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의 물화는 모두가 지나치게 사치하고 기이한 놀이개로 공업 생산품이어서 그 양이 무궁한 데 반해서 우리의 물화는 모두가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고 땅에서 나는 것으로 한정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역이 이루어질 경우 삼천리 강산이 얼마나 가지 않아 황폐해서 다시 보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오죠.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서양 오랑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외양 일체론. 그죠? 이렇게 몇 년대? 70년대 개항 직전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80년대 조선 침략의 내용 나옵니다. 체크해야지. 그지? 조선 침략. 조선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서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의 형세도 날로 위급해질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할진대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은 어떻게 해야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친중, 중국과 친하고 결일, 일본과 맺고 련미,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여기 실려있던 거죠. 이것에 대한 저항이 바로 2번, 3번인 거예요. 밑에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3번 홍제학의 만원 척사소, 만글자로 아래는 사악함을 배척하는 상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63쪽에 곽기락이 상소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동도서기론입니다. 알았죠? 점진개화죠. 동도서기. 그래서 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정신은 우리 것을 이용하고 그릇, 곧 예컨대 그릇이 되는 기술적인 것만 받아들이길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개화와 척사의 대립구도를 봤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사건 순서 한번 훑어드린다 그랬죠. 사건 순서 이게 포인트인데 자, 이거 봅시다. 일단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예? 불평등 조약의 시발점인 강화도 조약. 어쨌든 이게 1876년이죠. 1876년 뭐 여기는 그다음에 부로, 그다음에 무역 규칙, 뭐 통틀어서 이렇게 알아두는데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어쨌든 정부는
대화정책을 추진하고 요거는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우세한 것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이후부터 1876년부터 1880 몇 년까지? 82년까지는 일본이 완전히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최초로 82년도 미국하고 수교하게 되니까 일본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무주 공산이었던 거예요. 일본이 완전히 조선에서 무역을 다 독점하는 일본 독점. 독점적 구조입니다. 독점 구조였던 것이고 자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까지 우리가 이제 이미 했었으니까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80년에 최초로 76년에 이제 수신사 보낸 것. 그지? 예, 수신사 보낸 거하고 개화 정책에서는 수신사 뭐 1차도 있고 2차도 있지 않습니까? 1차는 76년, 2차는 80년 김기수, 김홍집이 갔다. 그 다음에 통리기무암문을 설치한 것. 통리기무암문 플러스 12사 12개 관청 81년, 80년에 이거 만들었다. 80년, 81년, 80년에 만들고 80년 그래놓고 별기군을 창설하더라. 별기군 81년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별기군에 대한 문제죠. 왜? 구식군인들은 월급도 안 주고. 자, 여러분 부모님이 구식군인이야. 지금 군인인데 월급을 1개월 못 받았어요? 일단 잘린 사람도 많은데, 왜? 5군형에서 2군형으로 축소됐으니까. 잘린 사람도 많은데, 현재 있는 사람도 월급을 1개월 밀려? 그러면 집에서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와이프도 긁고 애들도 박박 굶고 있는데, 에이, 뭐, 나라가 어려운가 보지. 뭐 이렇게 했어? 두 달 안 나와. 아유, 많이 어려운가 보지. 세 달 안 나와. 이런, 씨.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어이구, 반년이 안 나왔네. 그래도 참았어요. 그래도 참아. 나라가 겁나 어려운가 보지. 뭐 이렇게. 그래도 1년 동안에 안 줘. 12개월이나 안 줘. 13개월이나 참았습니다. 이야, 환장하네. 그지? 그래서 13개월 참고, 우리 월급 줘라. 라고 요구했는데, 그때, 민씨 척족 세력 중에 민겸호라고 있습니다. 민씨는 친오빠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같은 친척 중에 민겸호가 있었는데 민겸호가 선해청 당상관이었어요. 당상관은 정상품 이상을 다 당상관이라고 하는데 선해청이라고 하는 건 원래 대동법 실시하면서 만들어진 기구죠. 대동미를 거둬들이는 관청인데 균역청도 있었지만 선해청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정부의 쌀을 담당하는 최고 관청은 선해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료를 나눠줘야 되는데 안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구식군인들은 야 우리 뭐 먹고 사니 좀 줘 해가지고 데모를 해.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우리가 이걸 공소 사건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나올 텐데 6월 5일부터 82년 6월 5일부터 도봉소 사건 여기서 이제 급료분을 급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제 폭동이 일어나니까 민경호가 선해청 당상관으로서 책임자인데 주긴 줬는데 뭐 어떻게 줬냐? 요만한 자루에 쌀 조금만 이렇게 있어. 쌀은 있는데 여기에 부피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집어넣냐면 소나무가지라든가 뭐 겨 같은 거 있죠. 겨 엄청 넣고 여기에 소나무가지 뭐 이런 거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뭐 넣냐? 아유 이런 이런 감자만한 돌멩이 같은 것도 들어 있고 막 그런 거야. 모래도 있고 겨도 있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 무거웠거든. 그래가지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아. 1년 동안 고생 많았네. 모처럼 밥이나 한번 먹어보세요. 해가지고 딱 풀었더니 이런 돌멩이, 모래, 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 사이에 쌀이 좀 섞여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런 우리가 공룡이냐 해가지고 들고 일으키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들고 일으켰는데 거기서 주동자를 사형으로 죽여버리네. 그래서 이 김춘영이라고 하는 사람과 김복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제 구식군인의 이제 군란의 주동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인 봉기라고 해야지 군란이라고 폭동 아주 난동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같으면 13개 월급 안 주면 참겠습니까? 나는 바로 청와대 박격 거야. 뭐 박격 보면 지금 뭐 가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바로 불거져서 터진 일이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것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임오년에 군인들이 봉기했다. 임오군봉 혹은 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1882년 음력 6월 5일 날
이목구멍 터집니다. 결국은 이목군란이라고 하거나 이 이목군변은 시험에는 이목군란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이거는 개화 세력 대 척사 세력 간의 개화와 척사의 대립구도 속에서 개화 세력의 개화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별기군이고요. 별기군. 척사의 입장에 해당되는 것이 90군대거든. 90군대. 에? 급료 문제 가지고. 그래서 터진 상징적인 일이 사실은 이목운봉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개화의 척사의 대립구도 속에서 척사의 입장에 있는 90군인들이 들고 일으킨 것이 바로 이게 이목운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목운란 때 90군인들은 이런 일본놈 교관 호리모토 이렇게 해서 어디였어? 해가지고 호리모토 죽입니다. 그 다음에 민겸모집을 또 해요. 이러면서 야 민씨 집안 다 처부수자 해가지고 경복궁까지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갔는데 민비는 쫄아서 도망가요. 민비가 집이 여주인데 여주도 좀 가까우니까 안 되겠지? 경기도 여주? 그러니까 장호원으로 튀어 충청도. 그런 다음에 또 어디? 먼 친척 집이 있는 충주까지 도망가 있습니다. 고종은 와이프가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90군인들 어디로 가냐면 착사파에 거두가 누구야? 흥선대원군이지. 운현궁으로 갑니다. 운현궁은 흥선대원군의 개집을 운현궁이라고 하는 거지 궁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현궁으로 가가지고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면서 대모를 해. 대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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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대원군, 재집권 하시옵니다 나으리 막 이러니까 딱 대원군도 궁궐에서 고종이 딱 연통을 넣어. 아버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연통을 넣으니까 흥선대원군이 딱 왜 이리 소란이야 딱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고 알았느니라. 일단 초요를 잠재우고 그런 다음에 궁궐로 들어가요. 흥선대원군 이렇게 섭정을 다시 해. 두 번째로 나앉아 있다가 딱 들어갔는데 대원군은 민비하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상태가 지금 했는데 그래가지고 흥선대원군이 가가지고 민비를 아예 죽은 것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 고종 완전 아니 아버지 아직 시신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죽은 것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흥선대원군은 국장도감을 설치하고 장례치를 준비까지 다 하게 만들어요. 와우. 딱 장례치를 준비까지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도망가 있는 민비가 몰래 고종한테 연통을 넣어. 연락해가지고 여보 저 살아있어요 해가지고 빨리 청에게 원병을 요청하시오미 좋을 듯합니다 해가지고 또 외교적인 코치를 해. 아 옳거니 해가지고 고종은 청에다가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김윤식이 가는데 청에 딱 갔어. 그랬더니 아 지금 우리나라 군란이 터졌는데 좀 군대 좀 보내주십시오 딱 그래. 그야 이것도 문제지. 왜? 국내의 문제는 국내에서 위정자들하고 들고 일으킨 당사자들하고 해결을 해야지 왜 외세를 끌어들입니까 이 병신들이. 그래가지고 청이 좋다 이참에 강화도 조약도 체결할 때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해가지고 자기네부터 벗어나려고 많이 했고 일본이 막 많이 개입하고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회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청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군란의 주모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대원군이라고 딱 얘기를 해줘. 그랬더니 딱 들어와가지고 청군이 진영을 용산에다가 딱 본부를 두고 흥선대원군을 찾아와. 경복궁에 딱 찾아와가지고 귀국에 군란이 터졌다고 하는데 어찌 된 것이오 딱 이렇게 물으니까 흥선대원군이 그래. 아 오시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다 군란을 다 마무리했으니 뭐 고생을 하셨는데 경비는 드릴 테니 다시 갔으면 하오. 그랬더니 그렇소? 해가지고 그래놓고 가겠다고 하고 용산 진영에 자기 청군 진영에 딱 와 있는데 간다고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이제 예방차 다시 또 옵니다. 그러니까 잘 가시라고 하게 이제 딱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배웅하려고 딱 왔는데 그때 이렇게 후대 어서 오시오 해가지고 이제 흥선대원군하고 이제 면담하고 근데 대원군을 모시고 왔던 가마꾼들을 모두 다른 쪽에다가 집어넣고 감금해. 그래놓고 대원군의 가마를 청군이 딱 진열하고 있어. 대원군이 딱 나와봤더니 에? 오호 애들이 없네? 청군만 다 보이고 가마 앞에 에워싸고 있고 대원군을 태워. 이게 뭔 일이지? 속으로 태우고 딱 가마 출발하는데 이게 용산이면은 경복궁이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강 나루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변고로구나.
그렇다고 대원군이 노인네가 거기서 뛰어내리고 도망가기도 못, 도망갈 수도 없고 거기서 주판 튕기는 거죠. 아하, 이거 변고로구만. 해가지고 바로 청군함에 실려가지고 청으로 압송됩니다. 그래놓고 4년간 억류돼 있어요. 보정보라고 하는 곳에 억류돼 있거든. 자, 그러면 이모군란 다음에 사건이 갑신정변이야. 갑신정변 2년 뒤니까 그때는 뭐가라고 4년 뒤에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대원군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돌아오게 하라. 그런 주장은 어디서 나와? 갑신정변 정강 14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모군봉 바로 다음이구나. 어쨌든 그 뒤에 일이고. 그러면 청이 세력을 딱 장악한 거야. 그래놓고 도망갔던 민비가 올라와. 그래놓고 이제 청이 왔으니까 민비를 후원하고 민비는 청과 결탁합니다. 친청 정책을 펴는 거지. 그지? 자, 해가지고, 어? 일단, 이모군봉 직후에, 아, 어떤 게 순서상 체결된다? 바로, 재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82년, 체결된다. 왜? 일본 놈은 교관 호리모토 뒤지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재물포 조약은 1882년 7월 달에, 7월 17일 날, 배상금을 지불하라. 어? 배상금 문제. 배상금. 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을 일본인이 지키게 한다. 공사관 경비병 주둔. 이걸 허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대사관을 자위대가 와서 지킨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이게 미친 것들이지, 그지? 우리가 치안을 담당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놓고 청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는 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고 이게 1882년 8월 달에. 자, 그러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의해서는 이제는 뭐예요? 청의 세력이 세졌죠. 청의 속국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이후에는 청의 세력이 세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강화도 조약 직후에는 일본에 세졌고 이제는 청이 세진다. 청의 종주권이 다시 또 살아났고. 이런 가운데 야 이거 봐라. 요 조청 상민 수륙 장정에서 청이 세지고 청과 결탁한 세력이 누구라 그랬어요? 민비 세력입니다. 아하, 민비. 그러니까 청은 점진계화를 강조했었던 차원이었었던 점진계화파하고 관련된단 말이에요. 그죠? 점진계화파. 김윤식, 어윤중, 김홍집, 뭐 이런 애들. 자, 요런 입장이니까 요것과 상대적인 개념이 누구야? 요게 한 팀이라고 한다면, 요게 한 팀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얘네가 누구를 탄압하게 되냐면은 이제는 김옥균이라든가 소장파 관료들 있죠. 또 뭐 박영효라든가, 박영효는 철종의 사위였어요. 홍영식이라든가 이런 아주 젊은 선비들, 홍영식.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탄압을 받고 이제는 청을 못 들렀기 때문에 탄압을 받아요. 특히 일본에 82년도에 갔다가 3차 수신사로 박영효가 갔는데 김옥균하고.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부에서의 어떤 입장이 더 위축되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왜?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일본을 등에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변의 위협 느끼고 요직에서 물려나고 하기 때문에 이거 관망하다가 84년도 우정국이 오픈식 하는 날 개국 축하연 때 이때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른바 뭐예요? 갑신정변인 거지. 그치? 예, 갑신정변. 1884년도 음력 10월 달에, 양력으로는 12월인데 자, 갑신년에 정적 격변을 일으키는데 이 갑신정변 때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있을 때에 정변 일으키고 고종하고 민비한테 알려요. 반대파 제거하고 죽입니다. 그래놓고 경우궁이라고 하는 사당에다가 여기에 고종하고 민비를 딱 모셔놓고 우리 정변 일으켰습니다. 그래놓고 반대파 제거하고 했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고종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래 허락한다 해가지고 정강 14조가 반포됩니다. 정강 정치적 강령 14조가 반포되는데 이 정강 14조에서는 정치적으로 내각 중심으로 정치한다. 군주권을 약간 제한하는 거죠. 내각이 정치의 중심에 있으니까 내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다. 경제적으로 토지 얘기는 없어요. 재정의 일원화. 이게 재정 문제, 금융 문제 가지고
군인도 봉기 일으켰으니까 이제는 모든 재정을 호조에서 관할한다. 전통적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곳은 호조였으니까. 또 해상공국을 혁파하라. 또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세워서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규장각을 혁파하라. 급히 순사를 두어서 도둑을 방지하라. 각 도의 환상미는 영구히 폐지하라. 각 도의 환상미, 그건 뭐야? 환국에 의해서 다시 백성들이 국가에 내야 하는 그 쌀을 다 환상미를 없애라, 폐지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정강 14조. 그러면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 일본을 등에 업었다고. 그래서 이제 다케주의 일본 공사한테 각서까지 다 썼어요. 니네가 도와는 주되 내정은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다 써놨어. 그랬는데 이때 왜 갑신정변이 또 가능했냐면, 참고로 대외적으로요, 청과 프랑스 사이에 청푸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임오군란 이후에 청군도 와 있었죠. 일본 군대도 와 있었어. 하기 때문에 지금 청과 프랑스 사이에 베트남 문제 가지고 전쟁하는데 여기서 청이 밀려. 확 이기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래서 여기 임오군란 이후에 조청 3면 수륙 무역장정 체결해가지고 이때 남아있었던 청 군대가 3,000명 병력입니다. 그 중에 1,500명을 빼갑니다. 요 청불 전쟁하는데 이게 투입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관망하고 있던 세력은 야, 이 정도면 한번 일본을 등에 업으면 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해가지고 다케주 일본 공사에 이제 지원을 약속받고 정변을 일으켜서 반포까지 했단 말이에요. 정강 14조를. 그랬는데 야, 거기서 청하고 내통을 하려고 그래. 고종하고 민비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경호궁이라는 요 사당은 굉장히 좁아서 방어에 좀 유리했어요. 유리했는데 이 개화파 관료들이 정변 일으킨 세력이. 근데 이게 청하고 내통을 해야 되는데 물색틈 없이 막 방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고종 민비가 또 요청을 해. 이제는 여보, 빨리 경복궁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 그래야 청하고 내통하고 그러지. 왜? 거기 넓으니까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몰래 두고 보내가지고. 그래서 고종이 옳거니 해가지고 요새를한테 그래. 이제는 내가 허락까지 했으니 이제는 궁궐로 돌아가자라고 했더니 거긴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맞거든. 그랬는데 고종이 벌어 화를 내. 여기는 좁다고 막 이러니까 아씨 어떡하지 해가지고 옮겨가요. 옮겨가는데 바로 청이 3일 만에 의외로 강경하게 무장 대응을 합니다. 총격전을 벌여. 근데 일본이 먼저 도망가. 혼비백산으로. 그래서 다케주의 일본 공사하고 김옥균은 재물포를 통해서 배 타고 일본으로 다시 또 망명 가는 거예요. 망명 간다. 뭐 다케주는 자기 나라 본국으로 갔지만. 그래서 3일 만에 실패한 것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이때 갑신정변의 한계는 뭐냐?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청을 반대했죠. 그 다음에 반청이 나온다고. 반청. 반청 사상이 나오고 여기는 입헌군주제 같은 거, 재정의 일원화 이런 거 나오지만. 그러면 실패했기 때문에 누가 이겼어요? 청이 개입해서 실패했으니까 일본을 등에 업었는데 실패했어. 청이 세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런데 일본하고는 뭘 체결하느냐? 한성조약을 체결합니다. 왜?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은 갑신정변을 일으키면서 바로 일본을 뒤져봤는데 일본 애들도 뒤졌죠. 청하고 총격전 벌이면서 한성조약을 체결하면서 아까 얘기했어. 1884년도에 조선하고 일본 사이에 배상금 지불하고 여기서 뭐 한다? 일본한테 공사관 신축 비용을 조선이 다 부담한다 라고 써준 거. 여기 한성조약이다. 그 다음에 텐진조약이 또 체결되는데 이건 우리랑은 체결한 게 아니고 청과 일본 사이죠. 자, 조선하고 조선에서 청과 일본이 서로 총격전까지 하고 죽은 애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철병하자. 대신 중국 텐진에서 1885년입니다. 이거는 청하고 일본이에요. 청하고 일본 사이에 둘 다 조선에서는 철병을 하되 유사시에 조선에 파병할 때는 청은 일본에 일본은 청에다가 통보해 주기로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텐진조약의 내용이거든. 자, 어쨌거나 갑신정변 이후에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다? 청이 이겼다라고 봐야 돼. 청의 세력이 세졌다라고 봐야 되죠. 청. 그러면 더욱이 민비는 친청 정책으로 흘러가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조선을 둘러싸고 여러 나라 열강이 각축을 해. 조선이라고 하는 이 힘없는 나라에 청도 있지, 러시아 있지, 여기 러시아 있지, 그지? 여기 연해주 러시아가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까 쪽발이 있지. 그 다음에 이미 조약을 체결했던 미국 있지, 그지? 일본하고 일본 옆에 미국 있지, 예, 러시아하고 대립하고 있던 영국 있지, 독일 있지, 예? 이제 이런 상태야. 조선을 먹으려고 막 안달이를 뜬 거지. 이런 상태에 러시아는 이미 어디? 연해주를 차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블라디보스톡의 해군사령부를 가지고 있어서 남진정책을 하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영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은 러시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검은도를 불법 점유하는 만행을 저지르더라. 이게 검은도 사건입니다. 에?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 점령한다. 허락도 없이 점령. 그게 바로 검은도 사건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양의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제주 아일랜드 사이에 검은도를 점령해. 이게 1885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터진 일은 그 다음 사건은 검은도 사건이라는 걸 떠올리셔야 돼요. 검은도 사건. 이 미친 것들 아니야 이거? 1885년부터 1887년에 물러가는데 이거는 영국이 점유했다는 겁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 속에서 러시아의 대립 속에서 영국이 불법 점유한 거예요. 우리 허락도 없는 거죠. 불법 점유. 우리는 야 니네 뭐야? 왜 우리 땅 와서 점령해? 포대 설치하고 지랄이야? 그랬더니 안 가 얘들이. 응? 야 근데 검은도를 점령한다고 이미 중국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 있는 청에 가 있는 조선 사신단한테 묻습니다. 잉글랜드가 영국이 귀국의 검은도를 점령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미가 있다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검은도가 어디요? 라고 그랬더니 거기 가 있는 청에 가 있는 조선 사신단이 몰라요. 검은도가 어딘지. 그래서 아 검은도라 해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우리가 회의하고 어딘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하고 사신들이 회의에 모여가지고 대감 이 검은도가 어디요? 그랬더니 검은도라 나 모르오 막 그래. 또 다른 사람 대감 검은도가 어디요? 몰라. 아 나 모르오 뭐. 또 다른 사람 아 대감도 모르고 검은도가 어디요? 뭐 그랬더니 하하 이 대감 나는 이 검은도는 못 들어봤는데 거금도는 들어봤어이다. 거금도 아 그럼 거금도는 어디요?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 거금도는 내가 알고 있기로 저기 옛날에 유배지에 전라남도 고흥반도에 거금도가 있습니다. 여기인 내가 알고 있어 남해에. 그랬더니 아 그러면 잉글랜드가 그 거금도를 검은도로 알고 있는 모양이요? 해가지고 청에다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줘. 우리나라에 검은도는 없는데 거금도라고 있어이다 남해에. 그랬더니 청도 그렇게 알아. 하오? 뭐 그렇게 알아. 이 병신들이 외국 애들은 샅샅이 뒤져가지고 전략적 요충지가 어딘지 다 알고 여기를 이미 점유했는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새끼들이 검은도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이 당시에. 환장하지 그치? 자 그래놓고 가라고 하니 갑니까? 무기가 우세한 애들이 안 가죠? 그런데 이걸 중재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1887년도에 중재한 나라가 청이 중재예요. 청 중재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면 검은도 사건 직후에도 결국 누가 세졌어요? 청이 또 세진 거야. 그러면 일본은 계속 약화되고 있고 82년 이후에 청의 세력은 계속 세지고 있지. 그러니까 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지. 그럼 결국 방국이다 똥싸게 돼 있다. 그게 이제 진리야. 무슨 전쟁 터지겠어요? 청일전쟁 터지는 거예요. 언제? 바로 1894년도에. 에? 외세를 불러들인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민비를 치료하고 고종을 무능하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야 이거 뭐야 씨 우리만 못 먹잖아 해가지고 이때 바로 나온 게 뭐냐? 조선을 다 먹지 않으면 다 먹는 것과 동일하지 않니?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중립국론이 나와요. 중립국론이 대두된단 말이에요. 아주 의미가 있죠. 조선 중립화론. 이게 바로 누구냐? 1885년도에 독일의 부영사였다가 영사가 되는 부들러. 독일의 부들러. 우리나라의 육일준. 일본의 망명가 있었던 김옥균도 여기에서 일본에서
고종에게 또는 중국 정치인들한테 서신을 보내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드는 것이 귀국에도 유리하오 해가지고 아 김옥균도 그런 얘기예요. 김옥균. 근데 독일은 이때 강력하지 않았거든. 이 중에서 지금 영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애들이 중립국을 만들자라고 한다면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자고 한다면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건 개뿔 아직 힘도 없는 부들러가 독일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다른 강대국이 저런 넌 뭐야 닥치고 닥쳤어요. 어? 김옥균 일본에서 닭을 키우고 있었거든. 일본에서 준 이제 안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면서 근데 닥쳤어. 어, 김옥균도. 어? 6.1준이 이제 의미가 있죠. 중립국론 아주 의미 있습니다. 아, 중립국론. 신리외교죠.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인후, 곧 목군형에 해당된다. 우리 이비 인후과 그런 얘기 하잖아. 그지?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데 이건 뭐 무위로 끝난다는 거죠. 어쨌든, 아, 거문도 사건 이후에 청이 중재하면서 결국은 청세력이 세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청세력이 다시 세졌다. 청은 계속 세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1887년이면은 개항 이후에 몇 년 지났습니까? 10년 지났죠. 개항 이후에 10년 지났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는 옛말일까요? 오늘날 말일까요? 옛말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조일 무역 규칙에 의해서 곧 1876년 7월 달에 1차 통상 장성인 조일 무역 규칙에 뭐가 있었어요? 무관세, 무항세, 양곡, 곧 쌀콩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됐잖아. 10년 동안 겁나게 무제한으로 갔다고 쳐봐. 얼마나 식량이 부족하겠습니까? 곡물 가격은 폭등하고 이런 상태에서 함경도 주민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 상태야. 이래서 야 이거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곡식 유출을 막는 명령을 내려야지 해가지고 조병식이 풍양조씨입니다. 조대비가 아니야. 방공령을 선포해. 방공령을 선포하죠. 이게 바로 1889년도 함경도만 한 게 아니라 황해도도 방공령을 선포하고 그래요. 근데 황해도는 해도 상관없거든. 왜? 개항장이 없잖아. 황해도는 왜? 부산 원산 인천이기 때문에 여기 방공령을 선포해도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배상금 겁나 지불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한양에서 이 얘기를 받아 조병식이 나는 방공령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10월 1일날 선포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의 외교부서를 담당하는 지부가 원산 지부가 있는데 거기에 조병식이 원산 지부에 알린 게 언제냐 9월 1일이에요 1889년 9월 1일날 나는 한 달 뒤인 10월 1일날 방공령을 선포할 테니 그리하시오 라고 전달했어. 그런데 여기서 9월 1일날 받아가지고 얘가 정부에 한양에 보고한 것이 9월 14일이야 근데 9월 14일날 한양에 받아가지고 일본 영사관에 알린 게 9월 17일이야. 그런데 9월 17일날 일본 애들은 연락을 받은 거죠. 일본 영사관은 조선에 와 있는. 근데 병식이는 10월 1일날 일방적으로 선포했어. 그럼 일본에서는 뭐야? 야, 한 달 전에 알려주기로 했는데 보름이나 먼저 선포하면 어떡하냐? 니네가 규칙을 어긴 것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니네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라고 거꾸로 공격을 합니다. 아, 환장하네. 응? 이걸 계산해 놓지 못했던 거지. 병식이가 해가지고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해라. 왜? 일본 곡물 상인들이 여기서 딱 막으니까 못 가잖아. 그러면 수입해가지고 많이 팔아서 먹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얘기해. 그래서 아 나 씨가 어떡하니?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이게 밀려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조병식한테 그래. 야 병식아 방공령 풀어 했더니 조병식이 안 풀어. 병식아 방공령 풀어. 너 때문에 지금 일본하고 갈등 커져. 안 풀어. 와 개격. 조병식이 왜 착살나고 있으니까 다 사람 뒤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안 푸니까 일본에서는 귀국이 계속 방공령을 유지하게 되면 군사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러면서 군대 몰고 온다 그래. 그랬더니 병식아 풀어. 그랬더니 안 풀어. 환장하지.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로 정부는 조병식을 인사 발령합니다. 얘를 다른 지역의 관찰사로 전출 보내고 새 관찰사로 보내. 야, 너 빨리 가가지고 방공령 풀어. 그랬더니 예. 가가지고 갔어. 갔는데
다 죽고 있어. 길거리에서 굶어서. 그래가지고 얘도 방공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식이 강원도 가가지고 방공령 선포해. 환장하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더 강력하게, 원래 일본에서는 방공령 풀면 대충 그냥 배상금 쪽으로 조금 받고 다시 쌀 수입해 가려고 했는데, 일본 곡물 상인들이 로비합니다. 정부에, 자기네 나라 정부에. 그래서 원래 한 20만 원 정도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걸 60만 원 이상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막 겁나게 로비해.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거 겁나게 또 액수를 크게 불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배상금은 더 내야 한다, 더 내야 한다. 막 이렇게. 요게 바로 결국은 뭐냐. 배상금 지불하고 한 10여만 원 지불하고 끝납니다. 최종적으로 끝나는 게 언제냐. 1894년에 가서 방공령 완전 철폐해요. 그만큼 질질 끌다가. 결국은 방공령 사건이 터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방공령 사건이 터진다. 1889년부터. 그러면 방공령이 최초로 선포된 것은 어디냐면 황해도하고 같은 해 황해도. 근데 황해도에서 불거진 것조차도 배상금을 내라 그래. 아니 여기는 해도 되거든. 왜? 개항장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 제기랄 여기서 쌀 수출해 가나?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놈들은 배상금을 지불하라 그래. 우린 다 밀려요. 황해도, 함경도. 함경도. 다른 지역도 더 확대됩니다. 에? 그런데 결국은 뭐야? 아 이런 씨. 배상금 지불하고 말더라. 배상금 지불. 그러나 이 방공령 사건 자체는 뭐야? 경제적 저항운동이다. 뭐 이런 의미로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건데 아주 미숙했던 거죠. 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렇게 봐야 돼. 방공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뭐냐? 조일 무역규칙이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1876년도 7월 달에 에? 여기는 무제한 유출이 허용됐으니까 이거는 배경이에요. 배경. 배경이라고 해야 되고 단 아무리 빡돌아도 시쳇말로 76년부터 83년까지는 방공령이라는 걸 일본에 대해서는 선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왜? 방공령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던 거니까. 그러나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라는 거는 언제래? 근거. 이거는 아 이것이 개정된 2차 통상장정, 2차 조일 통상장정 1883년도 6월. 아 여기서는 방공령 규정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이냐 법적 근거는 어떤 거냐 이걸 조심해서 보셔야 돼. 아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1890년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제는 마지막 기회가 옵니다. 마지막 기회. 동학은요. 동학은 1860년에 창시가 됐어. 동학은 1860년에 최재우가 창도했는데 최재우는 64년에 백성을 기만하고 세상을 혹하게 한다 해서 처형당합니다. 64년에. 그런데 제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그 교리를 다 암기하고 있다가 이제는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이건 최시영 단계에서 간행된 거야. 그런데 야 프랑스하고 조약 체결하고 나서 1886년도에는 오히려 천주교도 외래 종교인데도 포교가 허용되는데 우리는 왜 허용을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삼남지역으로 경주에서 창도가 됐는데 경주에서 전라 충청 경상 뭐 이런 데로 막 퍼졌어요. 이제 동학에서 이제는 지도부에서 우리도 포교 활동의 자유,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라라는 의미로 전개한 것이 교조 신원운동이에요. 신원운동. 이게 1893년부터 1892년부터 1893년 연간에 교조 신원운동이 전개됩니다. 물론 공주 취회라 그래가지고 모일취자, 모일회자, 공주 집회도 맨 처음에 있지만 의미 있는 것만 친다 그러면 1차, 2차, 3차가 여러분들 교재, 교과서에 많이 언급이 될 텐데 1차 교조 신원운동은 1892년 전라북도 삼례에서 집회를 가져서 삼례 집회라 그래. 삼례 집회. 여기서는 종교 활동의 자유를 우리도 허용하셔서 허용하셔서라고 했는데 허용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2차 교조 신원운동 1893년도에 한양까지 올라갑니다. 한양 집회 복합상소회 전부 다 백갈고 엎드려가지고 전하 우리도 허용하소서 허용하소서 했더니 탁 치고 해가지고 허용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세 번째
3차 교조 신원운동, 1893년도 동학의 교단 지도부가 있었던 본부가 보은이에요. 충북 보은. 그래서 보은 집회를 갖게 합니다. 아, 보은 집회. 충북 보은. 보은 집회가 있어. 자, 그런데 이 보은 집회만 있는 건 아니야. 3차 교조 신원운동은요, 두 곳이 있는데, 예컨대, 보은 집회도 있고, 보은 집회. 충북 보은 집회, 보은 집회. 여기는, 기본적으로 충청도, 이 동학의 교단 조직은 포제와 접제 같은 게 있거든요. 포접제로 운영됐는데, 그 보은 집회에서는 북접도 있었고요. 북접. 플러스 남접도 있었어요. 남접은 전라도 세력이고 북접은 충청도 세력을 얘기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을 우리가 북접이라고 그러고 전라도 세력을 남접이라고 하는데 물론 호서 지역도 있습니다. 이거 서포라고 그래. 충청도, 남도 쪽을 서포라고 하는데 여기는 남접도 있었어. 남접. 그래서 이제 함께 전라도 세력도 함께 참여했는데 이제 또 하나는 전라북도 전북 금구 원평 집회도 있습니다. 원평리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이때는 남접만 했어요. 남접. 전라도니까 여기에 주동인물이 전봉준입니다. 남접의 지도자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인데 그래서 전봉준은 일부 먼저 선발대를 보냈다고. 보은 집회에 나도 더 모아서 갈 테니 선발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접은 처음부터 어떤 걸 목표로 했냐면 이참에 확 탄관오리를 처벌하고 중앙정치까지 가가지고 한양까지 가자. 서울 진공을 주장합니다. 한양까지 진공 서울 진공을 주장을 하고 계획했는데 반해서 북접 세력은 어땠느냐. 북접은 교단 지도부 최고 2대 교주 지도자였던 최시영은 서울 진공을 반대합니다. 뭔 얘기야 그게. 지금 정부한테 밉보이면 동학의 포교활동 자유가 완전히 꺾이는데 에? 이게 어떻게 서울 진공까지 하자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전봉준을 갖다가 잡아서 이렇게 입은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던 게 바로 최시영입니다. 그러니까 1894년도 다음에 터지는 농민전쟁은 내가 얘기할 때 동학의 교도도 있지만 동학 농민도 있지만 농민 중에 동학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동학을 믿지 않는 농민도 있고 교집합을 따지면 농민이란 말이에요. 농민. 또 동학의 교도 지도부는 혁명성이 없었단 말이지 처음부터는. 하기 때문에 교집합은 농민이기 때문에 아 농민 전쟁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전봉준이 오기 전에 집회를 해산해 버려요. 이게 한계야. 이게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차이점 뭐냐면 1차, 2차 교조 신원운동은 다분히 종교적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적 차원이다. 성격. 근데 또 3차 교조 신원운동의 특징이 뭐냐? 이건 정치적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보은 집회를 많이 언급할 텐데 금구 원평 집회도 함께 보셔야 돼. 전봉준이 주도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방국기다 똥 싼다고 했으니까 아, 단분이 종교적 차원이었는데 정치적 성격으로 가서 탐관오리를 처벌하라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봄직도 하지요. 그래서 역사는 뭐가 중요하다? 아, 흐름. 기미, 조짐, 추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는 게 아니라 1893년에 11월 달에 이미 거병하려고 했습니다. 봉기하려고 했는데 왜?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가 그게 달했거든. 이 새끼는 한양조씨인데 풍양조씨는 아니었고 조병갑은 정말 역사책에 아주 그 개잡놈으로 남은 넘버원이 또 조병갑이죠. 봉건사회에서는 병신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병갑. 아주. 얘 학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조병갑만 문제냐? 아니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왜 조병갑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지만 얘가 자초한 일이야. 왜냐하면 조병갑이 하도 고부군수를 수탈이 심해가지고 특히 700석이나 쌀을 걷어서 자기 아버지 공덕비 세우고 별 개지랄하고 만석보라는 저수지 물막이하고 여기에 물세를 내라고 하고 별짓거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상소도 하고
고부관청에 상소했다가 몽둥이로 맞아서 장독, 곤장독 올라가지고 죽은 사람이 전봉준 아버지 전창혁이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군수는 사형 집행권이 없거든. 관찰사부터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전에 바로 내보내. 밖에서 죽게끔. 이게 조병갑이었어요. 이게 나쁜 놈이. 근데 얘가 결정적으로 익산 군수로 전출 명령이 납니다. 익산은 예컨대 부목 군년의 수령들은 5년 상한으로 임기를 뺑뺑이 돌리죠. 그럼 익산으로 이제 전출 발령이 나서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새로운 곳에 가서는 거기에 사족도 있고 그러니까 수탈하기 좀 힘들죠. 하기 때문에 로비했어. 중앙에 로비해가지고 고부군수에 연임됐습니다. 야 이것도 골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뺑뺑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에? 근무지를 옮겨야 되는데 로비에서 계속 고부에서 수탈해먹기 쉬우니까 계속 남아있게 해달라고 로비해서 계속 남아있어 연임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익산으로 갔으면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남아있으면서 더 횡포를 부린 거야. 아하. 그러니까 상소해도 안 되고 자 봉기 전 단계가 상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부관할을 습격하면서 바로 1월 10일 1894년도 1월 10일 94년, 93년 11월부터 이미 봉기 계획을 다 준비해서 사발통문 다 돌립니다. 이게 준비기예요. 그래서 94년 1월 10일부터 고부관할을 습격하는데 전봉준 습격하니까 조병갑이었대. 튀어. 이 사실을 관찰사도 알고 정부에 보고하니까 조병갑을 한양으로 압송해. 그러면서 후임 군수를 파견해. 근데 회유해 농민을. 그 다음에 사건 진상 조사해가지고 보고서 올려라해가지고 보냈던 안핵사라고 하는 관직을 가지고 있는 이용태라고 하는 개새가 같이 오는데 후임 군수로 왔던 박원명은 농민들을 회유하고 좀 안정시켰는데 이용태는 죄목을 농민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씨 해가지고 다시 들고 일으켜. 어쨌거나 1월부터 3월 13일까지를 1기, 3월 13일 이후부터 결국 2기로 들어가고 그 얘기가 바로 이제 농민전쟁인 겁니다. 알았죠? 이후에 1894년 농민전쟁 다 여러분 조상이에요. 어? 여러분 조상 이거 모르면 조선의 아들, 딸이 아니야. 어? 이거 모르면 근현대사가 성립이 될 수 없어. 근대사가 마지막 조선의 최후의 기회가 정부 가보 친일 가보 정권하고 일본에 의해서 아작납니다. 대거 변혁 운동을 추진할 만한 백성들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나라까지 다 먹힌 거 아니야. 쪽발이한테. 자 이거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해야 되겠죠. 이거는 아주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강화도 조약부터 지금 농민전쟁 직전까지 사건 순서대로 계기적으로 제가 판서를 해드렸으니까 요 흐름 잘 정리하세요. 알았죠? 잘 정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 농민전쟁 세부적으로 보고 이제 1910년 경술국치 국권강탈까지 또 한 덩어리 순서 흐름 잡고 그리고 나서 책으로 딱딱딱딱 정리해 들어가면 돼. 알았죠?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봅니다.